안녕하세요. 판례연구부 원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1년 7월 15일자 판례연구부 형사 헌법 불합치 결정 후 개정 법률 소급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1년 5월 27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18도 13458 판결입니다. 판례연구 우연히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연구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이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에 관한 건데, 검사가 상고했는데 이제 상고 기각됐죠. 이 판결은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게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체포 피의자를 체포할 당시에 체포할 때 체포 당시에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집에 들어가서 하는 피의자 수색은 가능하다. 그 사건에 대한 그 건물이나 이런 거에 수색하는 거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는데 그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거죠. 내용을 보시죠. 이제 구형사소송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할 때는 그 건물이나 이런 항공기 이런 거를 수사할 때 내에서는 그 수색을 할수 있다.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없이도 그 수색을 할수 있다라는 게 이제 구형사소송법이었는데. 이 규정이 2018년 4월 26일 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고 2020년 3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걸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이게 개정이 되는데 어떻게 개정이 되냐면 이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1호의 단서에 뭐라고 놓냐면 수색 영장을 발급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한다라고 이제 바뀐 거죠.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런 사정이 없어도 체포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필요할 때 이렇게 할 때는 수색까지 가능한 걸로 돼 있었는데 대법 그 헌재 결정에 따라서 이때도 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. 사실관계를 한번 보시면 어떤 거냐면 2013년 12월 20일 날 검사가 민노총 사무실에 대한 수색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기각됐습니다. 기각된 상태에서 기각되고 나서 이제 실시간 위치 추적 같은 걸 계속하면서 체포 대상자들은 이제 사무실 주변에서 통화를 확인합니다. 그리고 21일날, 22일날 사무실 주변을 경찰 4천에서 5천명이 쫙 둘러싸서 체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12년 22일, 그 12월 22일날 09시경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들어가고 그러면서 건재물을 수색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영장,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그 사무실을 수색하는 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이제 있었는데 그것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게 된 거죠. 문제는 뭐냐면 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2020년 3월 달에 이제 개정이 시행이 됐는데 이 사건 2013년의 사건이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거 적용할 거냐 말 거냐에 관한 문제입니다.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어떻게 적용되고 개정 형사소송법을 소급 적용할 거냐, 그 소급 적용에 대한 부칙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,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. 일단 첫 번째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면 그 해석상 유연인 부분은 적용 중지 상태다. 나머지 규정은 적용되지만 그 외에 관련은 적용이 중지된다. 적용 중지된다. 그리고 소급 적용의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. 그러니까 그 전에 행위에 대해서 입법자가 소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소급하지 않는 거죠. 요거는 옛날에 그 대법원 판례 그 입장하고 약간 다릅니다.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은 단순 유연으로 봤습니다. 따라서 단순 유연은 소급됩니다. 그런데 지금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은 잠정 중지되고 소급 적용은 입법자의 재량에 달렸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. 다만 그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았다. 그러니까 이 사건에는 소급 적용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.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뭐 입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될 때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,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이 돼야 된다. 왜냐하면 현재법, 그러니까 이 소송 중간에 형사소송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는 적용돼야 된다. 따라서 소급 적용이 없어도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. 고로 검사의 선고, 그 상고는 이유 없다라도 이제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. 근데 이 사건은 이제
종전에 아까 말했지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단순 위헌으로 봤기 때문에 단순 위헌은 소급됩니다. 당연히 소급되는데 이 대법원 판례에서는 지금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적용 중지라고 이야기하고 소급 적용의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맡기는 거죠. 그래서 종전의 대법원 입장은 분명히 다릅니다. 그래서 이 대법원이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헌법 불합치 결정이 혹시라도 있는 경우에 이 판례를 꼭 기억해 두셔가지고 의뢰인의 사건에 이게 적용이 될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